5대 쌀로 유명한 철원은 강원도 내 최대 쌀 생산지입니다. 그런데 벼농사에 치우쳐 있던 철원군의 농사가 토마토를 비롯한 시설 원예 작목으로 다변화하고 있습니다. 김형면 기자가 보도합니다. 토마토를 세척하고 선별한 뒤 포장하는 기계가 쉼없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은 보조수단에 머물고 모든 과정이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농협 산지유통센터로는 강원도 내 최대 규모인 이곳에 요즘 하루 평균 30톤에 가까운 토마토가 반입되고 있습니다. 8월부터는 반입 물량이 최대 130톤까지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달부터 출하가 시작된 철원 토마토는 10월 말까지 계속 이어지며 강원도 토마토의 맛을 이어가게 됩니다. 벼농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철원군에 작목 다변화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현재 철원군의 시설 채소 재배 면적은 280헥타르로 이 가운데 토마토가 103헥타르로 가장 많습니다. 파프리카와 오이 재배 면적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이 토마토 농사는 이제 잘 짓는 사람은 한 평당 한 7만 원 이상 이렇게 이제 뽑으니까요. 그 소득 면에서는 좀 큰 차이가 나죠. 네, 저희 기마 토마토는 맛 면에서 신맛과 당맛이 높아가지고요. 다른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보다 약간 좀 품질이 우수해가지고 소비자들한테 굉장히 이미지가 좋습니다.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해 철원군은 앞으로 시설 원예 재배 면적을 400헥타르까지 확대하고 사과 재배 면적도 늘리는 등 작목 다변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어떤 작목의 어떤 다변화를 통해서 우리 철원 지역의 농업인들의 어떤 안정적인 소득을 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하지만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높다고 소문난 작목의 재배가 편중될 경우 그 피해는 농가에 돌아올 수밖에 없어 이에 대한 사전 정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형면입니다.